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그런 거를 뽑아보는 코너인데요. 네. 이게 뭐야? 네. 뭐죠? 네. 오늘 이 브이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연에게 태연을 영업해 주세요. 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보고도, 나 태연한테 영업당했다. 절로 말이 나올 정도의 레전드 노래, 레전드 퍼포먼스, 레전드 명언을 영업 멘트와 함께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모습과 톡톡 튀는 멘트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탑 3를 각 항목별로 모아서 좀 뽑아봤는데요. 자, 먼저 노래. 자, 레전드 노래가 무엇이 있는지 영업왕 소원 레전드 노래입니다. 자, 3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서 저도 끄덕끄덕 싶은 것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샥! 3위는 타임랩스네요. 태연이 이 곡을 라이브로 부를 때마다 무대와 관객석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진다. 태연에 바치는 감정이 담긴 노래를 모든 이들이 숨죽이고 듣는다. 타임랩스는 그렇게 들어야 하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레전드 노래다. 근데 이거 너무 약간 내가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읽어야 돼요? 어떻게? 자,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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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자, 두 번째. 유아. 이거 제가 읽어야 되죠? 아이, 참.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가족끼리 숲속 여행 중이었는데 중턱에서 쉬던 순간에 산 중에서 들으면서 울 뻔했어요. 숲에서 피톤치드 효과 봤던 것보다 귀로 전해지는 감동이 더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라면서 그 와중에 제로가 귀를 신나게 발로 긁었습니다. 네. 유아를 뽑아주셨네요. 그쵸. 약간 점점 노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자, 그럼 1위 한번 볼까요? 아이네요. 아이. 저의 솔로 데뷔곡이죠. 고3 때 MP3에 아이 하나만 딱 넣고 자면서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노래가 절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또 언니가 정말 아이처럼 날아오르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노래여서 울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라고 네, 1위로 또 뽑아주셨네요. 댓글에 제 최애도 유아예요 하셨고 또 타임레스가 3위면 1위는 무엇인지 하셨는데 네, 그 1위가 아이였네요. 글쎄 저는 당연히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섯 개 만점에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저는 1위. 네, 저도 인정하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댓글 좀더 볼까요? 괜찮아요? 지금, 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언니 많이 먹어 하시네요. 네, 물한 모금 마실게요. 네. 자, 불티도 좋아요 하시고, 그래비티요. 아, 또 제가 제 정규 앨범 중에서 또 그래비티를 추천을 해드렸었죠. 너를 그리는 시간 라이브 듣고 싶어요. 저도 이 곡을 얼른 라이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만약에. 와, 언제적 노래예요, 여러분? 자, 헤어 나오실게요. 만약에. 네. 그리고, 뚜. 너긋이. 너를 그리는 시간.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베러 베이비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스트레스를 또 뽑아 주셨어요. 스트레스도 공연장에서 부르면 정말 좋죠. 네.
자, 또 댓글로 언니 노래는 다 레전드예요 하시네요. 아,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자,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방 소원, 레전드 퍼포먼스. 자,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린 거라면 뭐 콘서트 때 또는 뭐 소녀시대 활동할 때라던가 뭐 그럴 때겠죠? 자, 한번 3위 볼까요? 3위. 아, 이거 내가 너무 창피한데, 근데? 3위! 베러 베이비네요. 자, 언씬 콘서트 때 했던 베러 베이비네요. 정말 음원으로 듣자마자 앞구르기 뒷구르기 다 했던 그 곡. 음원보다도 더 좋게 퍼포먼스를 해버리셨다. 보자마자 아파트 뽑았죠. 정말 착장도 미쳤고, 그 미친 고음을 다 성공해버리는 같은 그. 이거 누가 읽어주면 안 돼? 내가 읽어야 돼요? 아, 이제 미치겠네.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베러 베이비. 이 곡, 그쵸. 뭔가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곡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던 곡이고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모든 장치 최대한 없애고 무대에서 마이크와 저, 그리고 조명, 이렇게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약간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연출이었는데, 네, 오, 굉장히 정말 다 느끼신 것 같은데요. 의도한 바를. 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레전드 퍼포먼스 2위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짜잔.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 이것도 언신 콘서트의 버전인가 봐요. 언니 제스처에 심쿵하고 또 아, 심쿵하고 숨 넘어가고 광대 폭발해요. 높은 곡인데 그걸 뛰면서 또 웃으면서 부른다고요. 우리 언니 아무한테 알려주기 싫은데 특별히 알려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댓글에 이쯤 되면 언니가 장르라고 하셨어요. 사실 레전드가 너무 많아요. 라고도 하셨네요. 스트레스라는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연장에서 부르면 정말 신나는 곡이라서 좀 뭔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느끼기에 딱 좋은 곡인데 서울콘 때 정말 원 없이 뛰어놀았던 기억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네. 자, 1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짜잔! Love You Like Crazy다. 오! 러뷸러의 크레이지, 탱고의 갭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곡이지 않나 싶어요. 탱고의 눈빛, 손짓, 몸짓 모두가 탱고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해요. 스콘 때 줄타기로 소원들 마음 조지부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시네요. 네, 조지부시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러뷸러의 크레이지는 그쵸. 럼라크, 줄여서 럼라크라고 하는데 럼라크는 스콘 때 굉장한 퍼포먼스였어요. 네, 저도 꽤 체력적으로 뭔가 정말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체력을 요하는 그런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연습도 꽤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보시는 분들도 좀 아슬아슬 그리고 좀 뭔가 같이 희열을 느끼며 네, 보셨던 분들이 또 계셨던 것 같고. 네. 제가 여기다가 하트를 붙이자면, 저는, 3위, 베러 베이비에게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띵. 네, 이렇게 또 레전드 퍼포먼스 뽑아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댓글에, 럼라크 줄탈때내 심장도 진짜 운동 하셨네요. 네, 아, 이거 콘서트 오신 분만 아셔가지고, 네. 자, 이제 영어방 소원 레전드 명언 한번 가볼까요? 자, 3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어떤 말을 했길래. 진짜. 우오가! 3위 우오가네요. 짧지만 온 세상 다정함이 다 담겨 있는 말 같아요. 태어나 우오가!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소원이면 다 알 말이에요. 우리 오래 가자의 줄임말이죠. 우오가. 네. 자. 2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도 태연하게
전 언니가 이말 해줄 때 제일 좋아요. 태어나게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긴장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태연하게 살아갑시다 모두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태연하게 뽑아주셨네요. 네, 제 이름이 태연이라서 이렇게 써먹네요, 또. 네, 오늘도 태연하게, 쿨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영어 방송원 레전드 명언 1위는 과연 어떤 말일까요? 제가 또 무슨 말을 했길래. 자, 열어볼게요.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올 몇 시간이 소중하다.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건방지게 제가 이런 소리를 했네요. 나의 말처럼 지나간 시간의 후회보다는, 나의 말이 아니라 언니의 말처럼이구나. 언니의 말처럼 지나간 시간의 후회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준비와 기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언니도 앞으로 다가올 김태원의 시간에 대해 더 기대하고 걱정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치. 저는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다가올 몇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 뭐, 미래도 포함되겠네요. 과거는 과거니까, 네. 넣어두시고, 다가올 미래와 현재에게 신경을 좀더 쓰시길 바라면서, 저는 1번에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해주신, 네, 정성껏 준비해주신, 이렇게 코너가, 영어방 코너가, 네, 세 가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댓글을 좀 볼까요? 숨만 쉬어도 명언인데 레전드를 어떻게 뽑아요? 라고 하셨네요. 진짜 창피해 미쳐버리겠네. 또, 오늘은 태어나면서도 해피하게 라고 하셨고요. 인생은 갑자기라는 명언도 좋았어요. 오, 그래, 여러분. 인생은 갑자기예요, 진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순간 즐기고 그냥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서 네,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